내가 결정하지 않고 가는 장례가 정말 좋은 장례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전 장례 의향서라고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초대해 줄수 있고 또내 장례는 소박한 장례로 하려든지 가족장으로 하려든지 구체적인 자기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여깁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데스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음 계획서에 사인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죽음은 곧 나라의 위기이고 이것이 재난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어느 날 갑자기 한마디 유언도 없이 떠나신다든지 이랬을 때참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장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된 행위가 하나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게 어쩌면 임종의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뭐 밤늦게 새벽 2시가 돼서도 아버지가 숨을 이렇게 막 가쁘게 몰아쉬면 목사님 댁을 찾아서 목사님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가방 챙겨서 불이 나게 달려와서 함께 찬송하면서 임종의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세상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됐습니까? 근데 고마운 것한 가지는 의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명하게 되는지를 예측을 해주죠. 그러니까 암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하고 알려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거기에 로또 복권 맞추듯이 어느 때에 숨 넘어가는 순간에 지키는 것이 임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랬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언젠가 떠날 터인데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갑자기 돌아와서 허겁지겁 난리 피우는 것보다 여유가 있을 때이 아이들하고 임종의식을 갖고 싶습니다. 해서 할수 있는 일이 세족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 마지막 발시켜주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 또 아니면 배우자도 남편과 아내, 아버지의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아버지,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전혀 죽음을 겁먹을 일도 거기에 떨 일도 없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사례를 따라서 바로 세족식도 그렇게 좀 사용하고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장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부 의향서가 아닐까.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 하나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유산과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30억이 넘으면 형제자매가 싸우고 50억이 넘어가면 경찰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100억이 넘으면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법정에서 쳐다볼 거니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런 점에서 페르시아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 형제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을 궁전으로 부르죠. 문무백관 앞에서 지혜로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더냐? 그러자 성격이 활달한 둘째가 이제 말합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일이더이다. 그러자 많은 문무백관들이 고개를 끄덕이죠. 첫째가 이어서 말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해지는 법이죠. 왕도 고개를 같이 끄덕입니다. 두 형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던 막내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막내가 대답하죠.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좀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전 기부 의향서를 통해서라도 혹시 장래에 어떤 조의금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내가 못다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작은 유언 하나만 남겨놔도 우리의 인생은 참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